실제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children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gatherer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gatherer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죠. work supervisor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work supervisor는 work로 만들어내고 그 work가 동작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pathfinder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또한 마찬가지 gatherer는 나중에 누구한테 보고하죠? result에게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result도 게들러보다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one for all로 되어 있는데 현재 스트레이트지는 이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동작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시스템 전체가 다 셧다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one for all, last for all 등등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동작을 안 해도 시스템 동작하지 않고 얘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안 되고 얘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다 키, 핵심적이죠. 그죠? 그래서 one for all로 구성을 했죠. 그것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gatherer를 볼까요? gatherer는 제일 먼저 dupe gatherer, gen server 얘도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슈퍼바이저이고 슈퍼바이저로서 역할하고 있고 그리고 워크 슈퍼바이저도 역시 얘도 슈퍼바이저입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시점에 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 시점에 워크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런타임에 차일드를 만들어낸다.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다이나믹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고 다 동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젠 서버를 해서 서버이고 그리고 패스파인더도 서버이고 그리고 리졸트도 서버이고 워커도 어디가 있나요? 위로 쭉 올라가면 얘도 서버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서버가 아니라 리스타트에서 트랜지언트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만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런 게 없죠. 자 그래서 먼저 게들러부터 보시면은 얘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젠서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타트 링크 젠서브니까 젠서브가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죠? 얘는 스타트 링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죠? 언제 불러들이나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게들러 얘가 왔을 때 요 모습을 이걸 보고 바로 게들러 파일에서 젠서브를 구동을 시켜서 얘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죠? 실행된 시점입니다. 실행된 시점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 라인을 이베리에이션 할 때 게들러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서버가 만들어져서 이 서버가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것은 스타트 링크 얘를 호출합니다. 이름은 젠 서버가 지정하는 이름이 스타트 링크예요. 따라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워크 카운트를 아규먼트로 받고 있죠. 워크 카운트는 여기서 주어진 이 아규먼트 얘입니다. 1이 지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젠 서버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죠. 호출하고 모듈은 뭐예요?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듀플 게들러 얘가 모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임은 게들러 되어 있죠. 자기입니다. 자기 이름을 지정했죠. 프로세스 이름이 이제 게들러라고 하는 PID가 게들러란 말이에요. 그죠? 얘가 PID로 역할합니다. 그리고 워크 카운트 1을 주죠. 1 워크 카운트 1 해서 그러면 젠 서버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누구로 호출하나요? 얘는 이닛으로 호출하죠. 이 모듈에 지정되어진 이닛으로 호출합니다. 그 이닛이 밑에 있는 얘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젠 서버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젠 서버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듀플 게들러 이걸 보자마자 그죠? 프로세스가 엘릭서 컴파일러가 얘를 보자마자 뭘 호출한단 말이에요? 게들러의 스타트 링크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스타트 링크는 젠 서버 스타트 링크를 다시 호출하고 젠 서버 스타트 링크는 이 모듈에 작성되어진 이닛을 호출합니다. 그 이닛이 여기 있는 얘예요. 그래서 이닛을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프로세스 샌드 애프터 셀프 킥오프 제로로 되어 있는데 샌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샌드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프로세서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샌드를 보내죠. 그렇죠?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자기한테 보내요. 자기한테 킥오프라는 걸 보내요. 메시지를. 그리고 즉각 보내라는 게 제로입니다. 0초 뒤에 보내라는 거예요. 0초. 1초 뒤에 보내라면 1이 되겠죠. 즉각 자기에게 킥오프를 보냅니다. 이 모듈에게 데이터 얘가 서버잖아요.
젠 서버로 서버죠. 서버에게 데이터가 날라오게 되면 그 데이터는 누구에게 전달되나요? 바로 핸들 인포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핸들 인포에게 킥오프라는 게 날라왔어요. 킥오프. 같죠? 워크 카운트는 이 모듈에 있는 이 모듈의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이 모듈의 스테이트. 중요한 말이에요. 스테이트풀 하죠. 그러니까 각 모듈마다 자기의 스테이트를 관리를 합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젠 서버가 관리를 해요. 현재 여기 있는 젠 서버가 이 듀프 게들러의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고 지금 이 모듈의 스테이트는 워크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워크 카운트는 킥오프 전달되죠. 젠 서버가 전달합니다. 그죠? 얘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호출했어요. 얘가 호출했지만 전달되는 것은 젠 서버가 전달해요. 워크 카운트 1이 전달되시고 오면 그래서 1부터 1까지 해서 이나 미치 뭘 만드나요? 워크를 호출합니다. 워크를 만들어주세요. 누구에게? 워크 슈퍼바이저에게. 그죠? 워크 슈퍼바이저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이 문장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 문장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게들러는 워크 슈퍼바이저에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하나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리턴 되는 값이 no reply worker count reply no reply니까 그냥 데이터를 전달하기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이 데이터를 자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젠 서버에게. 그러니까 tuple gatherer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젠 서버입니다. 그죠? generate 서버라고 하는 모듈이죠. 그럼 이 젠 서버에게 이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worker count라는 거. 이 스테이트, 이 모듈의 스테이트인 워커 카운트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add worker 해서 워커 슈퍼바이저를 호출했습니다. 자, 워커 슈퍼바이저는 마찬가지, 얘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서버가 아니라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서버와 슈퍼바이저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슈퍼바이저는 서버를 만들고 뭐 어떻게 뭐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듈이죠. 얘도 사실상 세븐은 서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슈퍼바이저는 서버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me 해서 주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tart link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에서 start link 젠 서버 start link가 아니라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start link로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주어졌고 그런 다음에 add worker 호출되었죠. add worker 호출됐으면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start child me 두플 워커, 두플 워커를 나의 미, 미는 나잖아요. 나의 차일드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PID를 가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add 워커입니다. 그러면 워커를 만들겠죠? 만들어진 워커가 얘입니다. 뚝딱하고 만들어지죠? 먼저 얘는 젠 서버이고 리스타트가 트랜지언트입니다.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얘가 만약에 갑자기 이 서버 얘도 서버죠. 이 서버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터미네이션, 터미네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다시 리스타트를 하라는 겁니다. 리스타트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워크가 이 서버, 워크라는 서버가 자기 일을 다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터미네이션 되었다. 그러면 리스타트 할 필요 없죠. 그게 트랜지언트입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면은 리스타트 하지 말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다시 리스타트를 하라 하는 것이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옵션입니다. 그럼 트랜지언트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럼 다른 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것도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서버 젠 서버 스타트 링크 해서 모듈 해서 노 아규먼트 얘는 이름이 없죠. 현재 그죠? 조금 전에 게들러 워크 슈퍼바이저도 네임 있고 그리고 게들러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임 자기 이름을 다 지정해서 서버 이름을 다 지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워크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또 없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워크 슈퍼바이저에서 만들 때 보시면은 차일드에서 PID로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애도 워크 하는데 워크가 하나만 있으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맵 명의 워크를 만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다른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을 지정하려면 코드를 또 작성해야 되죠. 코드 작성하려면 귀찮죠.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없앤 겁니다. 그죠? 그럼 PID만 남겨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는데 상놈은 종이라고도 했었죠. 종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이 그냥 마당새, 마당새야, 돌새야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여기 워커가 찾다 보면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신분과 비슷한 그러한 지금 입장입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데 대우는 못 받는. 자, 어쨌거나 이닛 호출하죠. 스타트링크가 얘가 이닛을 호출합니다. 이닛은 process send after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보내죠. 데이터 do one file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언제? 즉각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딱 끝나자마자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OK, nil 자기 자신에게 데이터 얘의 데이터 스테이트는 nil이에요. 그죠? gatherer는 자기 스테이트가 있었죠. 스테이트가 뭐였나요? worker count가 자기 스테이트입니다. 이 서버의 스테이트예요. worker는 스테이트가 없어요. nil이에요 그냥. 그죠? 그리고 자, 그리고 do1파일을 보냈습니다. do1파일 보내면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자기 자신한테 데이터, 서버에게 데이터가 왔으니까 handle info에게 전달되죠. 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pathfinder에게 next pass, 다음 패스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add result로 호출하죠. add result가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argument가 두 종류가 있어요. add result에 pathfinder로부터 그죠? pathfinder로부터 뭔가를 전달받죠. next pass. pathfinder가 얘입니다. 얘로부터 전달받아요. 전달받는데 next pass 있잖아요. 여기서 이 next pass가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nil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달해줄 경로가 없다. 그랬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add result가 여기 호출되죠. nil. 그렇죠? 그러면 단, gatherer에게 단을 전달합니다. 그죠? gatherer는 여기 있잖아요. 얘에게 단을 전달을 해요. 뭐라고 호출하나요? 호출명은 tuple gatherer 단. 그죠? tuple gatherer에서 단.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단이라고 있겠죠? 어디 있나요? 위에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패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패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hash of file at pass. 해당 패스에 있는 파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 해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거예요. 요거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앞으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쓸 거예요. 요 모듈은. 그 펑션 모듈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reduce예요. reduce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게 뭐라고 해야 되나? accumulate입니다. 그리고 얘가 reduction 펑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스타트 되는 값은 여기서부터 전달되죠. 그죠? 여기 시작 스타트 되는 값을 리듀스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얘가 두 번째 아규먼트죠. 얘는 accumulate이고 세 번째는 얘는 리듀스 펑션. 리듀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해시 마지막에 또 크립토 해시 파이널. 요거는 이제 크립토 모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요렇게 전반부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후반부 흐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